이 슬라이드는 앞 시간에 이미 검토한 Security Interest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또 담보물건으로서의 특성에 대해 다소 애매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모든 담보물건을 포괄하는 정의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되는 담보물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나름 관련 요소들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 상당히 정확한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에서 그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담보권의 핵심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Security Interest의 정의에 따르면 담보물건에 내지 않은 Indicia of Security Interest, 즉 담보물건 고유의 특성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A right to surplus, a liability for the balance, a right to redeem.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설정해주는 목적은 to enforce the discharge of debtor's obligation입니다. 즉,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물건의 범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보물의 환가액이 more than the debt, 즉 피담보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서플러스에 대해서는 담보권자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서플러스에 대해서 권리를 가질까요? 담보물에 대해 residual interest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인 담보권 설정자, 즉 차주죠. 그러니까 security interest의 첫 번째 indicia는 debtor's right to the surplus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은 In addition to the personal promise of the debtor to discharge the obligation입니다. 즉,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에 추가하여 제공된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물건이 제공되었다고 해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자의 본래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담보물 환가액이 less than the secured debt, 즉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여전히 자기가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따라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ebtor remains liable for the balance입니다. 담보물건이란 원래는 채무자가 소유자로서의 인트레스를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물건만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담보권자에게 넘겨준 제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residual interest는 여전히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보물이란 a property in which the debtor has an interest인 것이죠. residual interest를 보유하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직접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property interest를 소멸시키고 자신의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 변제를 통해 채권자의 담보 물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를 right to redeem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인디시아에 더해서 연구법상으로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트레스트가 설정된 방법도 채권자의 인트레스트가 absolute interest인지 아니면 단순한 security interest인지를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법상으로는 security interest는 grant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 UK, a security interest can only be created by grant and not by reservation. 여기서 grant an interest라는 의미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상대방이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reserve an interest는 권리를 양도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함으로써 이 부분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interest가 debtor가 grant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interest는 absolute interest일 수도 있고 security interest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absolute interest인지 아니면 security interest인지는 결국 우리가 방금 살펴본 indicia of security interest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If a creditor reserves an interest, this can only be an absolute interest.
그러니까 지금 크레디터가 보유하고 있는 걸 interest가 리저브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이라면 이거는 secret interest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absolute interest입니다. A creditor reserves an interest. 이 구체적인 의미는 크레디터가 원래 포괄적 범위의 interest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면서 그중 일부는 본인이 reserve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전체를 보유하던 크레디터가 일부를 자신에게 남기고 그 이외의 부분을 대트에게 그랜트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소유권자에게 귀속하는 점유권, 사용권, 처분권 등의 권리 중 많은 것을 데터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데터에게 넘겨진 인트레스트를 제외한 레지듀 인트레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크레디터가 앱솔루트 인트레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앱솔루트 인트레스트와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구별하고 따져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의 도산 제도상 소유권자와 담보권자는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국가의 도산 제도상 채무자의 소유물에 대해 시큐리티 인트레스트, 담보물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debtor's insolvency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보유하던 자산에 대해 absolute interest를 취득한 자는 채무자의 insolvency와 관계없이 그 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산 절차의 기본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채무자 회생법이라고 보통 줄여서 부릅니다. 채무자 회생법에는 파산과 회생이라는 두 종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네 종류입니다. 개인과 회사별로 각각 파산 절차, 회생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내용으로 본다면 크게 파산과 회생 두 종류입니다. 자, 채무자 회생법에 따르면 파산의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별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법 제412조에 따르면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 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채권의 행사도 역시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적 제약은 받습니다. 물론 그 제약이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죠. 반면에 회생은 심각합니다. 담보권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담보 채권자라 하더라도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계에 따라서만 그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회생계획에는 채권의 감액 및 만기 연장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결국은 감액, 그 담보권 채권자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감액되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만기가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렸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버리면 담보 채권자들 채권 회수에는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통상 담보 가치가 채권 총액의 130% 이상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담보물만 집행하면 채권 해제는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 심사에 채무자의 신용 등급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게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대주로서야 담보물을 집행할 필요 없이 채무자가 또박또박 상환하는 것이 최상이니까 신용등급이 높은 채무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그냥 그러면 편하면 좋다 정도지만 회생 절차 개시는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각국의 도산법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면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우리나라의 채무자 회생법과 비슷합니다. 결론은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담보 채권자의 담보 집행도 도산 절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자는 다르죠. 도산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치권이라는 것은 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잘못해서 도산 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자 그건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소유물이니까 내놓아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환치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에 의하든 레서베이션에 의하든 일단 채권자가 소유권 즉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하게 된 자산은 채무자의 도산 절차와 관계없이 소유자인 채권자가 완전한 지배권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산의 시장 가치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한 채권자는 도산 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 전에 회수할 수 있게 되죠. 현대사회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For exactly the same purpose for which a creditor would obtain a security interest.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quasi security interest라고 합니다. Absolute interest의 외형을 띠고 있는 quasi security interest와 security interest의 차이는 그러한 interest를 보유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법적인 형태, 즉 legal form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quasi security interest는 소유권의 외형을 띠고 있죠. 그래서 각종 법률 관계에서 quasi security interest는 absolute interest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이틀 파이낸스는 타이틀 파이낸싱, quasi security, asset based finance, vendor-less security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타이틀 파이낸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conditional sale, factoring and discounting of receivables, securitizations, sale and repurchase, finance lease, hire purchase, sale and lease back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타이틀 파이낸스의 핵심은 담보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grant 방식이든 reservation 방식이든 채권자가 legal 타이틀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틀 파이낸스를 왜 할까요? 타이틀 파이낸스의 동기 내지는 경제적인 목적은 ordinary secured finance, 즉 일반적인 담보부 금융과 동일합니다.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super priority right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사적 자치 내지는 계약자의 원칙은 당사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어떠한 형식의 법률 행위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외형이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동기로 일정한 형태의 법률행위 형식을 선택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선택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 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행위의 형식에 따른 법률 효과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도산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좀 특수한 상황이죠. 도산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총 채권액이 채무자의 총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속한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절차의 기본 원칙은 equal and fair treatment of the creditors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행위 형식보다는 실질에 더 조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은 소유권이지만 실질은 담보권에 더 가까운 quasi security interest에 대해서는 도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그 외형을 존중해서 absolute interest로 취급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 외형의 껍질을 벗기고 실질에 따라서 security interest로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 라고 하면 소유로 인한 위험과 혜택이 모두 따릅니다. 자,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유권의 대표적인 혜택은 자산 가치가 얼마로 상승하든지 그것이 모두 소유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망하죠. 자산 가치의 하락의 위험도 소유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1억 원을 주고 산 자산 가치가 9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1천만 원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absolute interest를 취득한 것이 맞다면요. 그런데 title finance와 경우와 같이 크레디터가 cost security interest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크레디터는 소유자인 동시에 크레디터가 됩니다. 이렇게 타이틀 파이낸스에서 크레디터와 소유자의 지위를 모두 보유하다 보니까 크레디터로서의 베네핏과 오너로서의 베네핏을 동시에 누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담보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채권 전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right to go after the debtor of the deficiency. 이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게 됩니다.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유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도산 절차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적어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담보권자들은 도산 절차가 개시되면 담보 자산의 가치가 높더라도 도산 절차의 제약을 받아서 이걸 다 온전히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를 가진 크레디터들을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fair하냐 하는 의문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별로 물론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도산 절차에서 타이틀 파이낸스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국가별로 그 리캐릭터라이즈 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외형을 존중해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Location of ownership이라는 것은 누가 소유자냐, who is the owner의 문제입니다. 영국 법상 그 보유하고 있는 interest가 absolute interest냐 아니면 담보, security interest냐 하는 것은 location of ownership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ownership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한다고 하면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interest는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security interes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상 양도담보권자에 해당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ownership이 인정된다면 그자는 absolute interest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채권자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물권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권은 security interest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Location of ownership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자, 이 location of ownership의 문제가 A matter merely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즉, 단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의 문제일 뿐이고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를 통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적인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거지요. The courts do not allow parties complete freedom of contract to decide on the location of ownership if it is fact the reality is truly otherwise. 그래서 적어도 location of ownership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그 reality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주장을 하게 되면은 complete freedom of contract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wnership이라는 것은 물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third party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reedom of contract cannot permit parties to create contracts which are internally inconsistent or put a label on an interest which is completely inappropriate. 계약이 자유라고 해서 계약의 외형과 그 내용이 완전히 상충되거나 또는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계약의 명칭을 붙이는 것을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으로 인해서 오로지 계약 당사자들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검정을 희다고 합의를 하더라도 뭐 그런 합의도 가끔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3자가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허용되지 않는 거죠.
So where third parties are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an interest. 그러니까 그 interest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서 제3자들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the parties creating that interest cannot have total freedom of contract to label that interest what they will. 그러니까 그 interest를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total freedom of contract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y cannot have a benefit of certain type of interest without suffering the detriment which follows from having that type of interest. 특정 interest이 혜택만 누리고 그로 인한 부담은 배제하는 그런 식의 단물만 빨아먹는 합의까지 계약 자유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보유하는 interest의 실질과 외형을 다르게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법원은 당사자들이 한 법률행위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택한 외형을 부인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recharacterization이라고 합니다. recharacterization이라는 것은 법원이 해당 법률행위로 인해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과정에서 법원이 사용하는 접근 방법은 external approach와 internal approach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권리 의무를 실제로 의도하였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no라면, 즉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권리 의무를 발생시킬 생각이 없었다. 아예 그런 의도도 없이 그냥 가짜를 계약서나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서는 sham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법상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한국법상으로도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지요. 두 번째 경우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그 의도했던 그 의사는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법원은 그 실제로 당사자들이 발생하도록 의도했던 그 권리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 그러한 권리 의무로 구성된 법률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창설된 인트레스트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게 됩니다. Recharacterization process라는 것은 결국 the rights and obligations created by the contract 요 권리 의무하고 the labels put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by the parties and the label put on the interests created 요 레이블과 실질적으로 계약에 따라서 발생한 권리 의무를 비교해서 얘네들이 consist 하냐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서로 consist 하지 않다 그런다 그러면은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소유권이라고 레이블을 붙였던 Secret Interest라고 레이블을 붙였던 그 레이블은 일단 무시하고 실제로 당사자들이 해당 법률행위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의무 총합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이 실제로 만들어낸 Interest가 법적으로 소유권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Secret Interest에 해당하느냐를 법원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Substance를 들여다보는 프로세스죠. 계약의 형식을 보려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약의 형식과 substance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recharacterize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 유동화의 경우에 통상 이제 truth-sale 이슈가 많이 문제되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recharacterization 문제입니다. 자산 유동화의 경우엔 자산자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회사는 유동화 자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그 자금을 그 유동화 전문회사가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조달하고 그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상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자산 보유자하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체결한 매매 계약이 이 진정한 매매 계약이라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유동화 전문회사가 갖게 되겠죠. Location of ownership of the underlying asset 그 경우에는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 자산 유동화 거래에서 이 자산 보유자와 유동화 전문회사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소유권을 유동화 전문회사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가 하는지 의심이 드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 경우에도 유동화 전문회사와 유동화 그 자산 보유자가 체결한 매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서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가끔은 이제 필요한 내용을 매매 계약이 아니라 뭐 자산 관리 계약이나 다른 계약에 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계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 이 거래에 따라서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가 실제로 취득한 그 권리의 구체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는 소유권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담보권에 불과하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매매 계약이 아니라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이었다라고 이제 리캐릭터라이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화 전문회사의 지위는 자, 어떻게 됩니까? 유동화 자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양도 담보권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법원에 의한 recharacterization은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의 문헌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등등 관련된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사자들이 실제로 계약을 통해서 창설한 권리 의무의 법정 성격이 무엇이냐를 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사실 이 판단은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자산유동화법은 트루세일이어야지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유동화 거래를 시작하는 데이 원에 이 리캐럭터라이제이션의 가능성을 확정해야 하는 거죠. 좀 황당한 얘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애로사항을 좀 완화시켜줄 목적으로 둔 것이 자산유동화법 13조입니다. 이건 일종의 safe harbor provis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3조에서 진정한 양도의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13조 1호부터 4호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양도로 간주해서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준을 제시한 네 가지 요건들이요.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역시 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그렇게 뭐 대단한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자산유동화법은 적어도 그 양도담보로 리캐렉터라이즈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그것이 진정한 양도로 판단되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타이틀 파이낸스 거래가 리캐럭터라이즈 되면 크레디터의 법적 지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먼저 영국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타이틀 파이낸스 거래에서 크레디터가 보유하고 있는 인트레스트가 앱솔루트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시큐리티 인트레스트다라고 리캐럭터라이즈 되어버리면은 크레디터의 지위는 자칫하면은 언시큐어 크레디터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security interest가 이게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물건에 필요한 publicity requirement를 충족해야 하는데, 그 absolute interest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requirement하고, 그 creditor가 지금 recharacterized된 security interest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publicity requirement가 다르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security interest에 대한 publicity requirement는 충족을 못한 게 되죠. 그래서 그 담보 물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담보 물건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unsecured credit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국법상 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non-possessory라는 건 점유할 필요가 없는 저당권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은 unregistered charge의 경우에는 void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require 되는데 그걸 등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 charge는 vo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리퀴데이터나 애드미니스트레이터나 또는 회사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은 무담보 채권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한국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타이틀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리캐릭터라이제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지위에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타이틀 파이낸스와 관련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서 한국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캐릭터라이제이션 대상이 돼서 소유권이 부인된다. 그러더라도 양도담보권자로 재구성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보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상으로는 양도담보와 그 절대적 소유권의 취득은 공시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법에 적용을 받는 자산의 경우에는 영국처럼 그 공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해서 담보가 날아가 버리는 그 unregistered charge being void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권자로 재구성되면은 이제 약간 불리해지는 거죠.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환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채무자 회생법 적용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양도담보권자로 되면은 담보 채권자로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별제권을 행사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회생 계획에 따라서만 그 담보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불리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